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선박이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필리핀 해경은 현지 시각으로 5일 세컨드 토마스 암초 부근에서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어선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물대포를 발사했다며 관련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중국 해경선들이 필리핀 어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는가 하면 함선을 충돌할 듯 붙여 위협하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실제로 중국 해경선은 보급 임무를 수행 중이던 필리핀 해경 함정을 들이받아 선체에 손상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중국 해경은 중국 수역에 불법적으로 진입한 필리핀 선박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했을 뿐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유자 형태로 구단선을 긋고 이 안에 약90% 영역이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선박을 향해 수차례 물대포를 발사해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됐었습니다.